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핵심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위 박심을 내세운 인물들의 지역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내각 출신 가운데 대구 경북 출마 예상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윤두현 전 홍보수석, 남호균 민원비서관실 행정관 등 7명이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이 내년 총선 물갈이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권 다툼의 서막인 셈인데 청와대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물갈이론이 도를 넘어 개파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짜여진 각본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출마 선언이 나왔고 일부 지역은 청와대 인사 2명이 동시에 출마를 준비하는 것은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의 전체 공천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상당히 좀 전근대적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어떤 방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 전략 공천을 친박계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공천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공천권은 당에 있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닌데 대통령이 누구를 총선에서 공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으로 대폭 물갈이가 될 경우 지역 현안들을 챙길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급격히 떨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대구 경북 물갈이론의 경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